오늘은 목요일입니다. 오늘 지금 치즈는 베이지를 않네요. 잠시 밥을 먹고 있어요. 어제 돈보기를 어디서 봤냐면, 돈보기가 저기 제가 아이들 밥 다 먹이고 나면 저 나라에로 갔고 설거지를 하거든요.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. 이 안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따나는 죽는다고 저기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그랬어. 근데 설거지 할 또 이제 아이들 밥 주면 또 저기 그릇이 있거든요. 그래갖고 큰 그릇에 저 삼세기 하고 주다 보니까 뭘 끄집어내는데 요 안에 있더라고요. 돈보기가 아마. 그러고는 놀래갖고 아이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는데 어제 하루 종일 찾아도 안 보였어요. 어제 제가 영상을 빨리 정리하고 매일 이쪽으로 다 찾아다녔거든요. 근데 아이가 보이질 않았어요. 상처, 전에 났던 상처는 그때 다 났었는데, 아이가 상처가 두 군데가, 이번에는 한쪽은 되었는데, 한쪽만 두 군데가 이제 상처가 계속 이제 있더라고요. 어제,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. 오는 길에서 아로니 가루니 챙겼었거든요. 너무 아파서 어제는 제 감정을 이렇게 표시를 못하겠더라고요. 너무 가엽고 불쌍하고 정말 어제는 눈물이 이래 나더라고요. 그 몸으로 여기 왔는데 그러니까 또 바로 여기 또 치즈가 항상 있는 자리인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지 어제 막 어제는 영상을 어떻게 찍었는지도 모르겠어요.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주지를 못하니까 어제는 마음이 너무 정말 막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. 우리 다롱이 다 먹었네요. 그렇지. 다롱아, 의외로 여기는 암컷들은 공격 대상이 되지를 않으니까 상처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. 근데 수컷들은 치열해요. 제가 수컷들 사오는 것도 몇 번 보고 그랬는데 정말 치열하더라고. 아롱아, 유닐로 많이 안 먹었니? 어? 아롱이가 유닐로 많이 안 먹었어요. 이제 다 먹는데 이거 남겼어요. 아롱아, 아롱이는 저기 완전히 있어요. 완전히 잘 이리 다니지도 안 하고 어제 여기 비가 왔거든요. 저녁에 제가 밥 챙겨주는데 비가 막 갑자기 엄청 왔어요. 아롱아. 근데 아마 아롱이가 행복이 당하는 걸 봤는가 이래 펼치고 다니지를 않아요. 밥 먹고 나면 항상 이 자리에서 잠전이 있거든요. 저리 잠전이 있죠. 아이가 오늘은 근데 많이 안 먹은 이유가 혹시나 행복이 오면 먹으라고 저기 사료를 좀 많이 풀어놨거든요. 아이가 혹시나 밤이라도 오면 먹으라고 그곳에서 사료를 많이 풀어놨는데 그걸 많이 먹었는가 아이가 곳곳에 이제 사료를 혹시나 오면 먹으라 해놨는데 여기 사료를 좀 많이 먹었네요. 여기 사료를 이봐요. 사료를 많이 여기 거를 많이 먹었어 아이가. 아마 행복이 엄먹으라고
다르게 그렇구나. 학교에 보내는 게 아마 아롱이가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아롱이가 많이 먹었어요, 지금. 아니, 살이 많이 안 먹는 것 같네요. 아침에 좀, 저를 남겨져 있었던 것 같으면 많이 먹었거든요. 아롱이가. 그러니까 안 먹잖아요. 확실히 먹어놔니까. 아롱아. 아롱이가 행복이 아마 당하는 걸 받는 거 아가 해요. 이동도 안 하고 요즘 뭐 아이가 설치지도 안 하고 그러거든요. 설치지도 안 하고 엄청 아이가 아니면 또 치즈한테 경고를 받았는가 불안해요. 제가 아이들이 안 먹고 안 그거 해도 좀 불안하거든요. 엄청 불안해요. 치즈한테 경고를 받았어. 또 안 먹는가. 원래 엄청 치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. 여기 지금 개미가 너무 많아요. 개미가. 아롱아. 아유, 아롱이가 기동도 또 하지 않다. 아이가 저래 있어도 제가 불안해요. 행복이가 그러고 아이가 어느 날 며칠 여기 수로 속에 살짝도 안 하고 있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롱이도 말 안 하고 저래 있으면 제가 불안해요. 어떻게 이 고양이 세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. 아롱 아롱아 치즈가 때로는 몸발치에서 아이들 보고 있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이 치즈를 여기 지금 아직까지는 치즈가 나이가 많은데도 치즈를 엄청 그리워요. 행복이가 어제 치즈가 쫓아가는 걸 제가 무릎했거든요. 행복이를 막 뽑더라고요. 그 상처가 크게 난 아이를 어저께 내가 막 영상을 어떻게 찍었는가도 몰라요. 영상이 어저께 나온 게 아니고 아이가 너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어. 여기 아이들은 안녕. 여기 아이들은 정말 비참해요. 때로는 야숭이에 있는 애들이 더 심해요, 그죠? 물론 뭐 밑에가 있는 애들도 영역이라는 게 있긴 있거든요. 그래 말 들어보면 수컷을 같은 수컷끼리래 사람도 왜 일어서려면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듯이 아마 이 고양이 세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. 똑같이 용감아 어느 사이 또 조금 틈 있는 데를 다 물렸어요. 용감아 용감아 하늘아 하늘 근데 제가 봐도 안끝들은 안끝은 그렇게 건드리고 막 안기 상처나고 그러진 않거든요. 싸우고 근데 땅쩡 보면 수컷들이 불쌍해요. 어린 아이들 행복이도 아직 보면 1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. 행복아 그러니까 아마 네오는 너무 혼나서 여기를 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네오가 마지막 때 제가
눈빛이 엄청 아이가 불안해하는 것 같거든요. 불안해하는 것 같는데 엄청 불안해했어요. 내가. 엄청 아이가 불안해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어제 하늘이도 늦게 나와서 밥 먹었거든요. 경복이가 아마 또 어디로 간지 몰라요. 어떻게 약을 먹이면 좀 나을 것 같는데도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. 여기는 또 어디 숨어버리면 못 찾아요. 일반 그런 데하고 틀리고 높게 들여져 있거든요. 그런데 어디 아이들이 어떻게 죽어도 저 위에는 제가 올라갈 수도 없거든요. 하늘아, 어제는 너무 많이 정말 제 자신한테 자신이 없었어요. 아이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그 작년결부터 해갖고 개우 다 나 진짜 상처가 엄청 컸거든요. 그때도 양쪽 이 옆구리 쪽으로 엄청 컸는데 그거를 9개월 동안 약하고 이렇게 먹여서 전승껏 해서 다 낫어갖고 그래도 낫었기 때문에 설마 그래도 어디 갔어. 잘 지내겠지 이런 바람으로 있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아이가 나타났을 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. 막 제가 물론 개개인 아이들 하나하나를 제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여기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포획하기가 힘들어요. 그때 중성화시킬 때는 밥을 하루 종일 전면 자루를 여기 두지 않고 그때만 해도 또 아이들이 다 이 포획틀 이런 데 별로 이래 그게 없었거든요. 그래서 한꺼번에 이래 다 이래 포획할 수가 있었거든요. 그때는 팀들이 와갖고 같이 제가 합류해가 제가 밥을 먹이다 보니까 밥 먹어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때는 포획해가 중순화를 했거든요. 근데 개별적으로 저렇게 야생에 아이가 또 그래 막 불안해하고 사람을 경계하고 이런 애들은 개별적으로 한 아이를 가지고 엄청 힘이 들어요. 아롱아, 우리 아롱이가 편하게 있어. 아마 그러니까 아롱이도 행복이가 당하는 걸 닮는가. 이래 막 이래 다니고 전에 갔으니 막 애용애용하고 설치고 이래 하지를 않아요. 아롱? 아롱 밥 먹어. 어? 항상 그곳에서 완전히 들어 있어요, 아이가. 저 지금 모기가 달라지니까 제가 모기가 아이 집 같은 데 달라지고 그러거든요. 행복아. 아마 저기 행복이가 또 어디론가 그런 몸으로 숨어버린 것 같아. 근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. 이제 약 먹이기도 행복이 같은 경우 너무 불안해하고 아마 치사한테 너무 많이 예, 정말 죽을 만큼 당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이가 어제 같은 경우도 그 몸으로 그렇게 도망을 갔으니까 치즈가 막 쫓아가는 거 제가 막 힘버럭하니까 치즈가 내려오더라고요. 저 위에까지. 아니면 이래 아이를 이래가 밥을 먹이고 약을 먹이고 이래 하면 근데 제가 이런 고양이 세계를 어떻게 제가 습성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. 고양이들의 습성은 영역 지배하에 대상 권위 이런 게 여기는 있더라고요. 그래가 여기 제가 사오는 걸 많이 봤어요. 지금은 영상이 좀 평화롭고 조용한데
예전에는 위에서 굴러 떨어지고, 하우다 굴러 떨어지고, 막, 온통 다 물리고, 다리 물리고, 막, 이, 뒷덜미 물리고 하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. 네. 오늘은 또 TV도 조금 안 보여요. 어제 조금 제가. 아, 야단을 쳤지만, 안 보여. 행보가, 어제 저녁에도 제가 행보기를 많이 이제, 어제 또 밥 주고 나서 12시 제가 와서도 찾아보고, 약 들고 찾아보고, 휘통이를 막 찾아다녀도 안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포획하기도 힘들어요. 그렇게 놀래갖고 아이가 급을 먹는 애들은 나타나기가 힘들거든요. 어제 용하게 왔는데 어제 와서 그렇게 당한 건가 그렇게 당하고 온 건가 그게 모르겠어요. 시자한테 여기 와서 그만큼 또 당했는가 다른 데서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상처를 입었는지 제가 어제는 막 제가 막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가엽고 불쌍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자책 때문에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. 사람 같으면 어떻게 같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으라도 아이를 구출할 수도 있고 또 저 정도 같으면 여기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여기 아이들은 어떤 일이 발생해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저 혼자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. 또 뭐 팀맘이 만일에 여기 많다 해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여기 야산이고 하니까. 오늘도 엄청 더워요. 오늘도 엄청 더워갖고 아롱이도 저기 밥 먹고 나서 어디로 새싹게 오늘은 어디로 새싹게 갔어요. 아롱이가 아롱이가 아니고 다롱이요. 제가 봐요. 정신이 없잖아요. 다롱이가 밥 먹고 밥은 맛있게 다 먹었는데 아롱이도 막 또 저래 힘없이 있으니까 용감아! 용감아 이리 와! 용감아 밥 먹자! 용감이는 내 차가 돼. 용감아! 그래 차라리 안것들은 그냥 건드리지를 않으니까 거기를 제가 하고 안것들은 상처가 난 걸 본 적이 없거든요. 아마 치즈가 안것들은 다 이래 보호를 하더라고요. 근데 수컷들이 사는 게 너무 비싸네요. 수컷 사는 거 보면 제가 정말 눈물이 나요. 용감아 거기 가만히 있어. 안녕하세요. 용감아 절로 가자.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은 제가 일일이 이리 사갔어. 아이들 밥을 먹이지 않으면 안 돼요. 어디 특정 자리에서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먹지를 못하거든요. 그래 이리 와. 용감아 어서 밥 먹. 다롱이는 먹었어. 어서 밥 먹어서 우리 용감이 밥 먹어. 괜찮아 이쁘지. 괜찮아, 용감이 밥 먹어, 어서 먹어. 괜찮아. 용감아, 밥 먹어. 그래, 찾아다녀요. 왜냐면, 이렇게 먹여야 아이들이 편안하게 밥을 다 먹더라고요. 예전에는 용감이도 먹다가도 도망가고, 먹다가도 도망가고, 많이 그랬거든요. 어서 먹어, 그래. 아롱이는 먹었어, 아롱이하고. 많이 먹어. 아이들이 별로 안 됐어요. 어제는 제가 정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확 쏟아져 나오더라고요. 뭐라고 그럴까. 제가 사람 봉사할 때는 그래도 사람이 저 죽이면 되도록 주진 않거든요. 막
저런 일이 일어나면 막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놀래갖고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정말 이래 자신이 없고 이래 아이들 보면 너무 가엾었어. 제 감정을 추스르지가 않더라고. 그래도 제가 자꾸 이래 자신감 없이 하면 여기 남아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해진다는 게 눈에 팡 이래 손바닥 보듯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어쨌건 힘을 내서 여기 남아있는 애들이라도 비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. 영감이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밥을 챙겨주지 않으면 영감이 특히 다롱이, 하늘이, 아롱이 그리고 또 저 급식소 밥 먹으러 온 아이들 얼마나 비참해질지 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. 그래 여기는 사료만 줘도 안 돼요. 먹는 애들은 먹고 이런 애들은 밀려나거든요. 그래서 사료 또 사료를 투입시키나도 아이들이 다 이래 골고루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약한 애들은 제가 일일이 챙겨주거든요. 어서 먹어 그래. 어제는 제가 9층에 동물가에 속상해서 제가 조금 막 한소리 했습니다. 조금 이런 애들 그쪽에서 조금 협조를 해갖고 같이 하면 저 혼자 이렇게 힘들지 않거든요. 너무 속상해서 동물가 담당자 한테 전화를 해서 조금 많이 이제 따지고 그랬어요. 그래봤자 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. 지시대로 하니까 어떻게 예, 사람 같으면 바로 나와서 어떤 조치가 있었을 건데 이런 말, 이 고양이고 그거라는 존재에서 어떤 도움을 제가 이래 요청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두근에 가까운 이래 동물 보호하는데도 저번에 하면 전화를 어떤 일로 연락을 하니까 주로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. 영감아 많이 먹어. 어쨌건 행복이가 다시 나타나면 아이를 약을 최선을 다해 유도해가 먹이갖고 할 텐데 아이가 아마 그 정도로 당했으면 두 분 다시 나타나지 않을 확률도 있거든요. 근데 그 몸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 제가 너무 걱정이 돼요. 그 정도로 몸이 상처가 나도록 혼이 났으면 안 나타날 것 같아요. 영감아 많이 먹어. 우리 아이들은 먹다가도 눈치 보고 먹다가도 눈치 보고 그래요. 어쨌든 오늘도 제가 영상 종료하고 행복이를 찾아볼 겁니다. 일단은 제가 최선을 다해 아이가 행방을 찾아볼 건데 아마 힘들 것 같아요. 언젠가 또 나타나려는가. 그래도 여기 그리웠나 봐요. 용감아 더 먹어. 그리운 아이 다시 온 것 같아요. 다 먹었어요. 먹고 또 남겼어요.
다들 오늘도 좋은 날씨,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제가 영상 종료하고 또 아이 한번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.